종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6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종말에 대한 견해, 더 나아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는 구절을 소위 천년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크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구분하는데 전천년설은 다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구분됩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떤 견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가시적으로 실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실제로 존재하는 기간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천년을 숫자 천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긴 시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준으로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다음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신다고 믿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종말을 이해합니다. 먼저 개인적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끝내시면서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천년왕국의 끝에 결박되었던 사단이 풀려나와 곡과 마곡의 반란을 도모하지만 끝내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후 악인들이 부활하고 최후 심판 혹은 백보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심판을 통해 악인은 지옥으로 성도들은 최종적 상태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환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부활, 적그리스도의 멸망, 천년왕국, 곡과 마곡의 반란, 악인의 부활,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조지 레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구분해 두 번의 재림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천년왕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종말을 이해합니다. 세계적인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공중재림하시고 구약의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해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휴거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동안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진행됩니다. 대환란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지상으로 두 번째 재림을 하십니다. 지상 재림한 예수님은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한 유대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후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제도가 부활합니다. 이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죽은 성도들과 구약의 백성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설된 천년왕국의 끝에 사단이 풀려나 반란을 도모하지만 역시나 불못에 던져집니다. 천년왕국의 기간이 끝나면 악인이 부활 후 심판을 받고 악인은 지옥,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성도들의 휴거, 땅에서는 7년 대환란, 대환란의 끝에 예수님의 지상재림, 적그리스도의 멸망, 천년왕국, 곡과 마곡의 반란, 악인의 부활,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세대주의의 창시자라 불리는 존 넬슨 다비, 찰스 라일리, 글리스 나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후천년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혹은 말기에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 후천년설이라고 불립니다. 복음의 성공적인 전파로 인해 의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죄는 남아있지만 악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영적인 황금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천년을 문자가 아닌 상징으로 이해해 긴 시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대환란 역시 상징으로 보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진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주장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와 제한적으로 악이 나타날 것이지만 이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 악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후천년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로레인 베트너,
비비 워필드, 찰스 하치, AA 하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이름 때문에 천년왕국이 없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지상에서의 천년 통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무천년설은 어떤 특정한 때에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3절에 나오는 사단의 결박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환난과 배도가 벌어진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부활하고 최후 심판이 있은 후 악인은 지옥,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게알더스 보스, 안토니 후크마, 루이스 벌코프 등이 있습니다. 방금 살핀 네 가지가 천년왕국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입니다. 이 중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상대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각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에는 약점이 분명 존재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비난할 문제는 아닙니다. 천년왕국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한 가지 견해를 100% 옳다고 고집할 순 없습니다.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